여기 안에 종량이 있는 것 같아. 무서워. 아, 근데 이 시간에 할 거 없으니까 여기 위에 좀 수정시켜줄게. 오, 그래. 아, 씨. 아, 근데 봄이한테 호랑 맡아야 돼. 아, 봄아! 봄아! 아, 봄이 자나 보다. 빨리 해줘.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안에 특이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게 뭔데? 나 깜짝 놀랐어. 이게 뭔가 있어요, 진짜. 이게 뭐야? 나도 몰라요. 왜 스크래치를. 반대쪽을 보시면. 이거 뭐? 이게 뭔데? 그 더 심한 게 뭔지 알아요? 1, 2, 3. 뇌 수술과 자국이 있어요. 여기 안에 종양이 있는 것 같아. 무서워. 일단 이 안에 있는 종양 좀 없애. 어, 없애봐. 왜? 아, 여기 스크래치 넣어놨어. 어, 스크래치 넣어놨어. 굉장히 그 엘레강스한데요? 근데 너한테 보고 배웠대, 너 유튜브 보고. 저 이런 거 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 너 유튜브 보고 보미가 해주고 싶다면서 해주더라고. 어, 진짜? 장난감. 머리 자체가 뜨기도 뜨는데 중간에다 스크래치를 넣어갖고 스크래치를 보여줄 수 있도록 커트하고 있어요. 보미님의 커트의 디자인을 좀 존중한다 이거죠. 오, 좋아. 이렇게 보여주려고요. 너 뭐 미션 받고 왔어? 아니요. 유일하게 뭐 리젠트 스타일, 뭐 크롭컷 그런 모든 게 안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컨셉대로 가는 게 맞는 거다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보단 지금보다 좀 더 낫게 할 수는 있어요. 아, 오케이, 좋아. 조금만 참아주세요. 아니, 나 입대하냐고. 보미님이 나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앞머리를 좀 동그랗게 똑 떨어지게 해달라고. 아. 형, 이 정도면 사람 막 봐줄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선명하지 않게 애매하게 내드렸어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깔끔하게 스크래치 내볼게요. 비화했다가 낙하산이라서 연아야, 솔직히 너도 재밌어서 갖고 노는 거지. 정답 내 손발톱 다듬고 페디큐어. 정답 빼기는 엄지 발톱. 정답 무동산 엄지 발가락. 정답 돼지고기. 정답 모든 사람의 노릇감. 일단 고민님이 해놓으신 거에서 좀 선명하게만 했거든요. 돈가스색 염색하고 돈가스컷 가자. 네, 더 이상은 이제 건들면 고민님 작품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맞고 진짜 자기 주장 되지 않네. 돌아보세요. 정답 동포. 이왕 이렇게 된 거 눈썹도 얇게 정리해라. 네, 정답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고민도. 제가 진짜 머리만 보고도 화려하고 이렇게 시그니처 머리가 될 수가 있겠구나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진짜 이건 봉준만 할 수 있는 머리다. 채보미님과 나의 합작인 거예요. 오. 화려하지만 병맛이지만 귀엽고 이쁘지만 안 이쁜 거. 봐보세요 여러분. 진짜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남자분들이 여기 띄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좀 멋있게 좀 세미 스타일로 혹은 샤프하게. 어때요? 화려하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전혀 어울리잖아요. 사실상 이렇게 맞아요. 이거는 진짜 이제 진짜 실제로 있는 스타일이기도 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봉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디자인을 귀엽게 앞쪽으로 그냥 빼서 눌러주는 게 가장 무난해요. 구성이 왜 이래? 죄송해요. 죄송해요. 잠깐만. 아, 깜짝 놀랐네 진짜. 아니 여기 구성이 이상해. 아, 나는 원래 해병대 머리 하고 싶었었어, 진짜로.